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고니 채널입니다. 오늘은 미러 모디파이 기능을 배워볼 겁니다. 미러 하면 거울이죠. 여러분들은 거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거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랑 거울 속에 있는 나랑 아주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가 돌면은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도는 나는 어떤 기준면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자, 이 기준면은 물체를 앞으로 조금씩 당기다 보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울면이 그 기준인 거죠. 이렇게 기준면을 자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미러 모디파이어는 기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거울 뒤에는 당연히 물체가 없겠죠? 하지만 이 미러 모디파이어를 활성화 해볼게요. 그 다음에 돌려보면 이렇게 귀신처럼 상이 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강의를 끝까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 정말로 시작할게요. 이 미러 모디파이 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 키포인트부터 보면 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은 안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칭은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생을 8배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큰 효과죠. 그러면 아래쪽에 샘플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자동차 모두 미러 모디파이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안정감이 있는 대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왼쪽의 오리지널은 모든 면에 점으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리고 미러 모디파이어를 그대로 남긴 형태를 오른쪽에 두었습니다. 요거는 물체를 딱 반으로 잘라서 한쪽에만 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러 모디파이어의 장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의 형태를 이렇게 바꾼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왼쪽 문을 바꾸고 오른쪽 면을 따로따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좌우가 비대칭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 미러 모디파이어 같은 경우는 한쪽만 수정하면은 오른쪽도 같이 바뀌는 거죠. 바로 요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꼭 양옆에 말고 중간에 만나는 접점에서도 요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차종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고생을 8배로 줄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는 것처럼 0에서 8분의 1에만 메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탁탁 8등분을 했겠죠. 이 상태에서 점 하나만 딱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8면이 다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을 선택해도 마찬가지죠. 이러면은 8배 편해지는 거죠. 자, 이제 미러 모디파이어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치를 알아야지 저희가 사용을 하니까요. 이 미러 모디파이어는 일단 모디파이어 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디파이어 탭은 왼쪽의 그림처럼 스패너 모양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디파이어를 눌러서 미러를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모디파이어 탭에서 여기 미러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위치는 알았고 사용하는 방법도 알아야겠죠. 먼저 적혀있는 키포인트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 항상 오리진을 기준으로 대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X, Y, Z축을 잘 살피면서 만드셔야지 됩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물체를 누르면은 요 주황색 점 보이시죠? 요게 바로 오리진입니다. 오리진은 물체의 중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체를 만들면은 오리진은 딱 요렇게 중간에 생성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미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미러를 적용하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숭이 물체는 X축으로 이미 대칭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오리진을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리진을 옮기는 설정으로 옆으로 당겨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 기준으로 X축으로 대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오리진을 Z축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Z축으로 올려볼게요. 요거를 올리면은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Z축으로 설정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모디파이어 보시면은 X만 눌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 Z를 누르면 Z축으로도 대칭을 만듭니다. 끔찍한 혼종이 됐네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Z축으로는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거울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울은 항상 오리진을 중심으로 한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꿀팁, 요거는 바로 이 에딧 모드에서 물체를 움직이면은 오리진은 그 자리에 있고 이 물체만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냐면요, 일단은 물체를 만들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X축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물체는 이동하고 점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요렇게 하면은 X축으로 대칭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 Y축이랑 Z축이랑 살짝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에딧 모드에서 움직여야지만 이렇게 오리진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미러 모디파이어의 옵션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키포인트부터 보시면은 이 거울을 통과하기 전에는 플러스 값이고 거울을 통과하면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은 천천히 샘플을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샘플을 보시면은 오리진을 중심으로 거울이 있다 치고 이 거울을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넘지 않으면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엑시스 같은 경우는 양이랑 음이랑 다 보이는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물체가 포개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여기 엑시스에서 X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X축으로 대칭인 상태예요. 그럼 요번엔 바이섹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바이섹트는 이 대칭면을 기준으로 음의 값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통과한 그 물체만 남아있는 거겠죠? 요렇게 말입니다. 이 바이섹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래쪽에 흰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마치 반대편 차원에서 물체가 넘어오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어느 순간 물체가 나타난다, 요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요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야겠죠. 반대의 경우는 이 바이섹트를 누른 다음에 뒤집는다는 뜻의 플립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엔 양의 값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차원에서 물체가 넘어가는 경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물체가 사라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요거를 다른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바로 미러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리진을 중심으로 대칭인 물체가 만들어졌죠. 근데 요 기능을 사용하면은 오리진이 아니라 물체를 중심으로 대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적용되어 있는 이 원숭이를 지우고 다시 스포이드를 눌러서 원숭이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숭이를 기준으로 물체가 대칭이 됩니다. 이러면은 대칭면을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미러 오브젝트를 한번 돌려보면은 신기하게도 대칭된 물체도 같이 돌아갑니다. 뭐 스케일은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행성의 공전이나 자전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리핑 기능인데요, 요것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우리가 에딧 모드에서 편집을 할 때 버텍스가 반대면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미러 모디파이어가 적용된 물체에서 클리핑을 끈 다음에 이 중간의 접점 부분을 반대면으로 이동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울면을 통과해서 이렇게 침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때 사용을 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천장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아무리 미세하게 붙였다고 해도 확대해서 보면 붙어있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클리핑을 키고 붙이면은 딱 붙어버립니다.
요거를 이동을 하면 붙어버렸죠. 대신 붙었다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하고 탁 붙여버리면은 연결할 수가 있겠죠. 대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클리핑을 풀면은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그때는 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은 반대쪽을 연결할 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리핑이랑 조금 비슷한 기능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특정 설정한 거리에 딱 도달을 하면은 자동으로 붙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머지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쭉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탁 하고 붙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걸 떼보면 떨어지고 이 특정 거리에 도달하면은 붙어버린다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탁 붙었다 떨어졌다. 클리핑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붙였다 떨어졌다.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클리핑이랑 같이 붙여버리면은 요렇게 딱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미러 모디파이 기능으로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바로 대칭에 대칭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4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만들어진 물체를 뜯어보면은 반에 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에 반만 만들면 되는 거겠죠. 자, Shift A를 눌러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거를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우클릭하면은 Subdivide가 있어요. 요거를 하면은 4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를 날려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에딧 모드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이 주황색 오리진은 중간에 남아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미러 모디파이어를 딱 누르면 X축으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에요. 그래서 Y를 누르면은 Y축으로도 하나가 더 복사가 되겠죠. 복사 복사. 요렇게 책상 테이블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만들어 줘야겠죠. 에딧 모드에서 E키로 돌출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4면의 모든 면이 다 돌출이 됩니다. 그리고 끝에 4개를 선택해서 X축으로 늘려주면은 이렇게 G키를 눌러서 X축으로 늘려주면은 긴 책상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책상 상판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에서 실린더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실린더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면으로 가서 이렇게 실린더 4개를 복사하면은 아주 불편하게 다리 4개를 만든 거겠죠. 근데 우리는 미러 모디파이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야겠죠. 자, 반드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실린더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실린더도 같이 미러 모디파이어가 적용됐기 때문에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사이즈랑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 사이즈랑 위치는 S로 스케일을 바꾸고 G키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4개의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4개가 다 대칭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로 다리를 올려주면 끝나겠죠. 이렇게 하면은 4분의 1만 만들어도 풀 모델링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리를 만들 때 클리핑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이 달라집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클리핑을 켜버리면은 이 4분면의 기준으로 다리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클리핑을 끄고 이동해보면 떨어지겠죠. 이 클리핑이 켜져버리면은 요게 딱 붙어버리니까 다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리핑을 끈 상태에서 다리를 이동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미러 모디파이어는 문제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인트로 때 봤던 그 모델링입니다. 까망이가 거울 뒷면에 나타났던 그 이유,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미러 오브젝트를 거울로 선택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Y축으로 물체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미러 모디파이어는 이렇게 장면을 만들 때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처음에 보셨던 자동차처럼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더 빠르게 까만고니 채널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